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네, 이 차 렉스턴이에요. 차를 산 지 2년이 좀 넘었죠. 2020년 11월 28일 날 차를 가져왔으니까 지금 2월이잖아요. 2년이 좀 넘었고요. 또 키로수로 보자면은 39,675, 그러니까 4만 키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차를 사가지고 1년에 2만 이하로 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끼고 탔어요. 출장 갈 때 보통 이제 자차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최대한 제가 안 출장을 갈 때 최대한 회사 차를 이용해서 좀 출장을 갔고, 그렇게 좀 출퇴근 용도 그리고 저 개인적인 용도로만 최대한 차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2년이 지났는데도 4만을 넘지 않는 저 나름대로의 목적을 좀 이뤘어요. 1년에 2만 키로 아래로 타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전 차들은 보면 1년에 한 3-4만? 많을 때는 막 5만씩 탔어요. 출장 같은 거 갈 때 그럴 때 이제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탔는데, 그러니까 일단 좀 메인터넌스 주기가 짧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더라고요. 차값도 떨어지고 당연하게도. 그래서 좀 이번 차는 좀 아껴 타고 좀 오래 타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4만 이하로 눌러놨습니다. 제가 이 차를 왜 샀는지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올뉴 렉스턴을 탄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야 그거 왜 샀냐, 차 별로 안 좋지 않냐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좀 회사가 쌍용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나 봐요. 나중에 뭐 차를 교환해가면서 바꿔가면서 타려면 현기차만한 선택이 없잖아요. 잘 팔리고 또 중고차값도 후하게 책정이 되고 말이죠. 근데 뭐 쌍용이나 뭐 르노, 삼성, 쉐보레 얘네들은 아무리 차가 좋아도 중고차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그거를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중고차값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차를, 제가 마음에 드는 차를 좀 사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좀 유니크한 차를 사고 싶은 것도 있고, 현대기아 차 너무 좀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것도 싫어하고, 참 성격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쌍용차 타는 사람들 무슨 뭐 성격 이상하고 뭐 외골수고 뭐 이상한 댓글을 달아놨어. 아 그 진짜 차 좀 저 현기차 선택 안 할 수도 있지, 쌍용차 탈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딴 식으로 그게 해놓으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또 일정 부분 좀 이해는 가는 게, 남들이 다 이제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저도 좀 제가 좀 이상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G4 렉스턴을 시승을 했고, G4 렉스턴이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차가 높고 단단한 느낌도 들고, 또 이 주행 질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4 렉스턴을 살까 막 이런 생각도 그때 들었거든요. 영상도 물려놨었는데 좀 지금 영상을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좀 조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G4 렉스턴 사는 건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와이프가 적극 만류했죠. 아 그건 아니다. 미쳤냐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G4 렉스턴을 그냥 포기했고, 그냥저냥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뉴 렉스턴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올뉴 렉스턴의 예상도 같은 걸 보니까 완전히 제 스타일이었던 거죠. 진짜 멋있더라고요. 차도 거대하고 또 이 카리스마 있는 모습. 이거 마음에 든다. 이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진짜 이제 실물에 대한 뭐 사진 같은 게 나왔을 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뭐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고 또 뭐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도 많이 탑재된다고 하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BMW 320D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는 한국GM에서 나온 그 알페온 그걸 타고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 알페온이 벌써 10년 차예요. 어쨌든 그렇게 타고 있었는데, 저희가 또 애가 셋이잖아요. 또 캠핑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페온으로는 캠핑 수행하기가 점점 버거워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차에 이 올뉴 렉스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완전히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나 저거는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골랐어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한 차에 대해서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 샀던 그 장점들이 여전히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때 좀 이거는 좀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조금 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반복되는 말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차가 일단은 커요. 전장이 뭐 엄청 긴 차는 아닌데 4850mm거든요. 그 긴 차는 아닌데 이 프레임 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차가 높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 괜찮습니다. 공간이 특히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위에 루프백을 안 올리더라도 다섯 명의 가족들이 캠핑을 다니기에는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다닐 때 굉장히 만족스럽죠. 짐 다 실리고 그리고 뭐 난로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트렁크가 크다는 게 정말 실용적으로 다가왔고 그게 이제 진짜 첫 번째고 그리고 생각보다 첨단 시스템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자율 주행 같은 것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차선 뭐 정렬 같은 거 잘 해주고 그리고 또 오디오 상태가 저는 인피니티 오디오를 60만원 주고 선택을 했는데 아 오디오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래서 H코드에 가서 그 트위터랑 스피커만 바꿨거든요.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또 괜찮아요.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제 이 막귀를 만족시킬 만한 음악은 나와주고요. 이 앞에서 탔을 때 승차감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도 좋고요. 이게 쌍용의 플래그십이잖아요. 플래그십 모델답게 그냥 적당한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뭐 디자인도 괜찮고 공간도 괜찮고 그래서 사실 승차감 면에서는 알페온이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준대형 세단이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그 여행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 때 야 알페온 탈까 렉스턴 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희 세 아이들은 모두 이 렉스턴을 타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진짜 만족스럽게 타고 있죠. 그럼 또 단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년 동안 제가 타면서 느낀 단점 뒷자리 승차감인데 처음에 제가 이 차를 탔을 때 뒷자리 승차감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진동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적응을 해서 그런지 지금 타면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뒷자리 탄다고 해서 이렇게 멀미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원래는 단점 첫 번째를 이 회사로 뽑았는데 이제는 KG그룹에서 이제 쌍용을 흡수하는 바람에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아니고 이제는 단점이었죠. 네, 예전의 단점. 아, 그때 가슴 조마조마했는데 회사 망하는 줄 알고. 그래도 좋은 기업에 흡수가 됐으니까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이 차를 타는데 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승차감에 대한 단점 얘기했고, 또 하나가 엔진. 엔진이 이게 2.2L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디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2 디젤 엔진 들어간 자체가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지금 한참 디젤값 높았을 때는 가솔린보다 한 300원 정도 더 비쌌잖아요. 그리고 또 고급 휘발유보다도 비쌌어요. 디젤 값이.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돼가지고 휘발유가 한 40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휘발유가 오르고 디젤이 떨어진다 그럴 때 속으로는 이랬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우리 와이프는 가솔린 타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싸면은 되는 거잖아요. 싼 게 좋은 거잖아, 싼 게. 근데 디젤은 그대로 있고 가솔린이 오른다고 했을 때 왜 기분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이너스죠. 요즘 세상에. 그래서 좀 뭐 휘발유라든가 하이브리드가 올라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직 쌍용 자동차에 그 엔진이 없나 봐요. 네, 인증받을 만한 엔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가속대 가강 소리가 들린다고 그 소리가 되게 거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저는 또 약간 변태 같은 게 가강하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게 또 듣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 참 희한해. 그래서 디젤 특유의 소음 진동, 네,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파워가 이게 차가 크고 무게가 좀 상당하죠. 2톤이 넘는 차예요. 상당합니다, 이 무게가. 근데 무게가 상당한데 이 엔진에 최고 출력이 202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45kg 포스미터거든요. 토크는 그렇다 치고 마력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탈 때마다 가끔씩 들어요. 그러니까 뭐 모하비 3.0처럼 3리터 엔진이 있었으면은 260마력? 그 정도만 되면 정말 더 만족스럽게 차를 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진 출력이 202마력인 건 물론 뭐 낮은 마력은 아니지만 차체 크기에 비하면은 조금은 좀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타면서 느꼈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실내 디자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요 되게 클래식하죠. 매립식 AVM 모니터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물론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요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 들긴 드는데 그래도 트렌드에 맞지는 않죠. G4 렉스턴이 2016년? 2017년? 그때쯤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다른 차들은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 차는 한 2010년대 그 정도 수준의 디자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클래식하고 이런 그 좀 직선적이고 적당히 현대적인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객관적으로 차를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짚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전의 디자인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 말씀인데 감가상각 어우 세더라고요. 감가상각이 어우 세. 요즘에 좀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지면서 제 차는 그렇지 않아도 감가상각이 좀 있는 차잖아요. 쌍용차다 보니까. 근데 또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 왜 이러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뭐 근데 저는 오래 타려고 산 거거든요. 좀 오래오래 탈 생각으로 산 거라. 그리고 알페온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알페온을 바꾸게 될 것 같아요. 그 차는 이제 좀 감가상각을 잘 지켜주는 그런 차로 바꾸려고요. 이거 자꾸 이 차값이 떨어지니까 그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뭐 갑부도 아니고 하니까 되게 오래 타려고 산 차기 때문에 좀 신경 안 쓰고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SUV 중에 요만한 차, 요 가격에 요만한 차가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트렁크가 죽이니까. 물론 뭐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 보면 트렁크 뭐 작살이죠. 3열 접었을 때 트렁크 진짜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도 그 못지않게 나름대로의 상품성이 있고 그리고 또 프레임 바디 특유의 그 안전성. 아 이거 장점을 얘기 안 했네. 안전성 좋죠. 이 차를 타다가 죽진 않겠다. 차를 타다가 사고 나도 그래도 죽진 않겠다. 이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가끔씩 든든한 느낌. 네, 안전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위에 있는 그런 바디온 프레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잔구장 측면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여태까지 타면서 잔구장이 났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죠? 잔구장이 두 번 났습니다. 이 TPMS가 고장이 나가지고 TPMS 교환을 해줬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그 크롬 몰딩이 울어가지고 풀먹은 종이처럼 그렇게 울어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교환을 했어요. 이 보증기간 있잖아요. 보증기간이 품질 보증기간 그 안에 지금 고장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무상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교환을 하고 나니까 야 이런 거 고장날려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기간 내에 고장나면은 아 좋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그렇게 교환을 했고 그리고 1만에 한 번씩 이제 엔진오일 갈아주면서 네, 그렇게 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속색인 거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것도 뭐 부품 금방 확보돼가지고 금방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왜 그 회사가 좀 힘들었을 때 그 걱정을 했잖아요. 부품이 잘 안 나온다. 근데 아니에요. 부품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나면은 바로 수리가 가능했다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고요. 저는 나름대로 진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 월간 판매량을 보면은 300대? 또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많이 팔려서 차가 좀 많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것 같고 쌍용에서도 이 차량보다는 이제 트레스 위주로 판매 전략을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스가 보면 월간 판매 차트에서 막 상위권, 5위권 안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6, 7위 막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그 차의 판매에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토레스의 디자인은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실내 스타일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레스의 전기차도 아이고 저기 토레스 지나가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차가 국산차 같지가 않아요. 디자인 누가 있는지 진짜 디자인 잘한 것 같고 뭐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차 타면서 그냥 유니크한 그 맛을 그냥 만족할게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뭐 합리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합리화 좀 시키자고요. 합리화 좀 시키자고. 아, 뭐 불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오래 탈 차인데. 저는 진짜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요. 차를 진짜 오래 가족들이랑 오래 타실 거라면은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스타일도 이 정도면은 괜찮고 그런 차고 어쨌든 쌍용이 지금 토레스로 빛을 보고 있으니까 토레스와 같은 그런 멋진 차들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가진 멋진 SUV들 많이 내주셔가지고 쌍용이라는 회사가 이제 KG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차를 오래 탈 거니까 그래야 저도 AS를 받죠.
토레스 얘기를 하다가 토레스 전기차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토레스 EVX라고 하는데 그 차도 되게 기대가 되고 렉스턴 뭐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가족의 말이 되는 어? 말? 이상하다. 가족의 탈 것, 우리 가족의 탈 것, 우리 가족을 좀 지켜주는 탈 것으로 계속 좀 있어주길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년에 4만 탔으니까 한 5만 탈 때 또 한 번. 근데 그때도 또 장단점이 했던 말 또 할 것 같아요. 아 끝으로 그 말씀만 드릴게요. 소음 진동 지금 2년에 4만 탔는데 소음 진동이 그렇게 뭐 늘거나 또 매우 시끄러워지거나 진동이 막 뭐 시끄러워지거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상태 괜찮습니다. 상태 되게 좋아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관리해주고 그러고 있는 차라서 상태도 좋고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